네, 조선 비즈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인데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사우디, 러시아, 이란과 밀착 예고, 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속에 중동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대 국가들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크렘린궁 러시아 대통령실은 정치, 통상, 경제, 에너지 등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분야의 의지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러시아가 지금 상태가 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국 지도자는 특히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의 틀 내에서 면밀히 협력을 계속할 중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하마드 왕세자는 고령의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 역할을 하는 실세다. OPEC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기존 OPEC에 러시아 비회원 산유국이 모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협의체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압력에도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온 국가이다. 미국은 OPEC와 연계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협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가 고유가로 누리는 전쟁 자금 추가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을 압박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축소를 해버렸죠. 바이든이 가서 부탁하니까 사우디 왕세자가 오히려 축소를 해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찬가지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란과 관계 개선을 향한 행보의 속도를 높였다. 이란 ISNI 통신에 따르면 무하마디 왕세자는 마수다 페제시키안이라는 이란 대통령과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상대적인 온건파 개혁파로 불리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5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강경파 사이드 잘릴리 후보를 꺾고 당선돼 대외 관계 소폭이나마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유화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전 세계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가 현재의 바이든 정부 때보다 국제사회에 좀더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바이든이 그냥 해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거기다 바이든 트럼프가 이게 총격 사건으로 더 많은 지지자들 얻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든이 TV에 나와서 정상 그 대화에서 아주 실수를 많이 했죠. 무능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요새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바이든이 코로나에 걸렸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늦고 노쇠하니까 그런 게 이제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 바이든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트럼프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트럼프가 거의 8, 90%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한국은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로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의 거리 두기를 잠정적으로 압박을 받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들 국가와 좀더 자유로운 경제 무역 활동이 예상되죠. 트럼프가 되면 이런 국가들하고는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하고도 좀 접근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조선 비즈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사우디, 러시아, 이란과 밀착 예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